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전문 분석 채널 스포츠 명당입니다. 돌아오는 11월 5일 셀타비고와 헤타페 경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셀타비고와 헤타페는 이번 라리가 리그에서 맞붙게 됩니다. 셀타비고는 이번 시즌 4승 1무 6패로 리그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균 득점 1.5와 평균 실점 1.82로 다소 불안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헤타페는 3승 3무 5패를 기록 중이며 평균 득점 0.73과 평균 실점 0.82로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헤타페는 2승 1무로 셀타비고에 5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2월 경기에서 3대2로 셀타비고를 이긴 기록이 있어 셀타비고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타비고 입장에서는 홈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자 할 것입니다. 셀타비고의 주요 선수로는 오스카르 멍게사는 득점 2골, 도움 5개 이하고 아스파스는 득점 4골과 도움 2개로 활약 중입니다. 헤타페의 주요 선수로는 마우로 아람바리의 득점 4골과 루이스 미아의 최근 득점 3골로 활약 중입니다. 시티는 4-1-4-1 포메이션을 통해 높은 점유율과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예정입니다. 로드리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중원을 통제하며 필포든과 토쿠가 측면에서 공격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셀타비고는 이아고 아스파스와 오스카르 멍게사를 중심으로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이들이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헤타페는 마우로 아람바리와 루이스 미아가 주요 득점원으로 셀타비고 수비진에 큰 위협을 줄 것입니다. 헤타페는 최근 맞대결에서 우위를 보여주었지만 셀타비고는 홈이점을 가지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셀타비고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헤타페의 견고한 수비가 이를 막아낼지 주목할 만합니다. 맨시티의 공격력과 본머스의 수비력 약세를 고려할 때 타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시티의 3골 이상 득점이 기대됩니다. 두 팀의 전술적 접근 방식이 어떻게 맞물릴지 그리고 어떤 선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 주목이 됩니다. 이상으로 11월 5일 셀타비고 헤타페 경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명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